하면서도 활동적인 모습, 몸매의 곡선. 오늘 배워볼 생활체육은 바로 세계인의 공용어 댄스 스포츠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댄스 스포츠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스탠다드 댄스와 라틴 아메리카 댄스로 구분되는 댄스 스포츠. 그 중에서 먼저 스탠다드 댄스의 왈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댄스 스포츠를 배워볼 텐데요. 제게 댄스 스포츠를 가르쳐 주실 동덕여자대학교 체육학과 정진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댄스 스포츠 전도사 정진호 교수와 함께 댄스 스포츠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네, 이 댄스 스포츠를 배우기 전에 제가 이 상당히 유연한 편인데 그래도 예. 먼저 몸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탠다드 댄스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스트레칭 중심의 준비 운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몸풀기는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 있으면 그냥 이렇게 차렷하고 서 있으면 이렇게 무릎을 쫙 펴고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스탠다드 댄스는요, 무릎이 약간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무릎이 붙어 있는 자세. 이게 이제 차렷하고 서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턱은 약간 올리고 너무 당기지는 마시고 약간 올려서 이렇게 이게 서 있는 자세죠. 바른 자세. 스탠다드 댄스의 기본 자세는 발을 11자로 모으고 무릎을 앞뒤로 움직여주는 자세입니다. 이때 팔은 자연스럽게 내리고 턱은 5도 정도 앞으로 올려줍니다. 이 무릎 운동은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아래 위로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것을 무릎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네.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무릎이 앞으로 가면 내려가실 것이고요. 아~ 무릎이 펴지면 위로 올라가실 겁니다. 그냥 무릎이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면요, 힙이 이렇게 뒤로 튀어나옵니다. 자세가 엉거주춤하게 되는 거죠. 둘이 파트너를 이렇게 말해서 손을 딱 잡으면 얼굴을 이렇게 움직이고 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무릎은 아래 위가 아닌 앞뒤로 움직여야 합니다. 무릎이 앞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척추가 일자로 곧게 서 있어야 합니다. 척추를 곧게 한 후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고 그대로 무릎만 구부려줍니다. 붕작작, 붕작작 이런 그 움직임이 모든 왈츠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리듬이네요? 그렇죠. 리듬이고 몸의 움직임 자체고 동선이에요. 움직임의 어떤 선 자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는 충분히 발목, 무릎 부분을 충분히 푸셔야 돼요. 그래서 발목 부분 하실 때 발을 이렇게 모으시고, 예. 그 다음에 무릎은 이렇게 선 자세로 이렇게 취하시고. 리듬을 잘 타기 위해서는 발목과 무릎 운동은 필수. 발을 모으고 무릎을 붙인 후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훈련을 합니다. 왈츠를 추다 보면 이게 좌우로 이렇게 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 몸통이 회전을 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회전하는 것은 허리예요. 그래서 허리 운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네. 이렇게 다리를 벌리시고 허리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허리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팔을 어깨보다 약간 아래 높이로 올린 후 어깨를 고정하고 허리를 이용해서 좌우로 몸통을 돌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깨 운동을 어깨를 돌려라 그러면 그냥 어깨만 실제로 이렇게 돌리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뭐 운동을 대부분 하시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쪽에 보면 승모근이 있는데 그렇죠? 이 승모근을 그 자체 어깨를 돌리기보다는 이 승모근 자체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댄스 스포츠의 어깨 운동은 일반적인 어깨 운동과 달리 팔을 들지 않고 어깨만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세가 끝났을 때는 어깨를 아래로 당겨준다는 느낌을 주면서 마무리합니다. 목 운동은 척추를 곧게 세우고 360도로 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동작을 2, 3회 반복합니다. 댄스 스포츠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이 스탠다드 종목에서는요, 크로스 홀드라는 걸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또 연습을 하고 자세를 갖추고 난 다음에 이제 왈츠를 추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크로스 홀드라는 것을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드 홀드는 남성과 여성이 손, 어깨, 몸통 등을 잡는 방법으로 춤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입니다. 이게 남자는 춤을 출 때 리더십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숙녀는 팔로우십이라고 해서 이끌림을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이끌어주는 것과 이끌림을 받는, 즉 리드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을 가장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왼손을 이렇게, 여자 역할은, 여자 숙녀는 오른손을 해서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맞잡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네. 그렇죠? 팔꿈치는 바깥쪽으로. 남자는 뒤에 광배근이라고 있습니다. 어깨뼈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여기다 살포시 이렇게 올려놓고 숙녀는 남자 이두박근을 잡습니다. 특히 또 발은 서로 오른발이 서로 교차될 정도 이렇게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딱 자세를 취하는 것을 클로스 홀드 했다 합니다. 어깨 올라가면 안 되고 어깨가 팔꿈치가 내려가야 돼, 이렇게요. 어깨도 좀 편안하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세를 취하셔야 되는데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어깨가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네. 이 남자분이 좀 키가 크니까 어깨가 내려가면 네. 팔이 각도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남성이 여성한테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자기 자신의 아름답게만, 그리고 좋은 자세만 표현을 하시면 남자가 키가 좀 작으시면 남자가 이렇게 가슴 맞추고 키가 큰 분은 또 크게 큰 분을 맞추고. 클로즈드 홀드는 남녀의 오른쪽 갈비뼈 아랫부분이 마주된 상태입니다. 이때 여성의 왼손은 남성의 삼각근 아래쪽에, 남성의 오른손은 여성의 왼쪽 날개뼈 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오른손은 남성의 왼손과 가볍게 마주잡으며 팔꿈치를 135도로 유지합니다. 볼까요? 우리 옆으로. 예, 우리가 포이즈라고 하지요. 이제 균형을 잡는 동작을 연습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왼발을 이렇게 옆으로 가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게 좌우로 이렇게 중심을 옮기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이걸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려면요, 발의 움직, 발 놀림이라고 하죠. 스텝. 그래서 토냐, 힐이냐, 어디 부분이 닿아야 되고, 무릎을 아까 우리 굽혔다 폈다는 준비 운동을 했었죠. 네네. 그때처럼 상승을 하냐, 하강을 하느냐, 이 부분을 같이 또 추가적으로 또 하셔야만 아주 우아한 동작이 나오겠죠. 좌우로 걷는 풋워크 동작에서는 옮겨지는 발이 바닥을 부드럽게 스치듯이 이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발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동 시에는 폴, 하강, 옮긴 후에는 라이즈, 상승 동작이 물 흐르듯이 이어져야 합니다. 측면에서 본 동작입니다. 이동되는 발이 바닥에 스치고 이동 중에는 무릎을 앞으로 굽히면서 폴, 하강, 멈췄을 때는 무릎을 펴면서 라이즈, 상승. 두 가지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완벽한 풋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발부터 앞으로 두 걸음만 걸어가 볼게요. 앞으로 가실 때는요, 힐, 뒤꿈치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건 동일하고요. 뒤꿈치.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발 전체를 닦고, 또 오른발도 힐로 가서 발 전체를 닦고, 그렇죠? 뒤로 갈 때는 앞꿈치부터, 토부터 타고 가고, 또 발부터 먼저 가고 이렇게 이동하고. 전진할 때는 힐, 발꿈치에서 발바닥, 그리고 토, 앞꿈치 순서로. 후진할 때는 토, 앞꿈치에서 발바닥, 힐, 발꿈치 순서로 이동합니다. 앞뒤로 걷는 풋워크는 걸음법에 대한 규칙만 알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걷기의 이동 시에는 폴, 멈췄을 때는 라이즈 동작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앞뒤 풋워크입니다. 의식적으로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걷듯이 하면 된다는 것 명심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생활에서 댄스 스포츠를 할 수 있으려면 박스 스텝이라는 걸 합니다. 박스 스텝이요? 예, 박스를 실제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형태. 준비, 왼발 시작, 하나. 그렇죠. 오른발 옆에 둘. 왼발을 오른발에 모읍니다. 셋. 하고 다시 또 내려가고 다시 하나. 또 왼발 옆에 둘. 오른발 모아서 셋. 기본 동작을 이용한 응용 동작입니다. 정사각형의 박스 안에서 클로즈 홀드와 앞뒤 풋워크, 좌우 풋워크와 같은 기본 동작을 이어서 해보는 것을 박스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몇 가지 기본 동작을 이용한 박스 스텝 연습만으로도 음악에 맞춰 자연스러운 춤이 가능합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댄스 스포츠. 몇 가지 동작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춤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댄스 스포츠의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방 간단하게 배워봤는데 벌써 음악 틀어놓고 춰보니까 춤이 되네요. 네. 이 정도면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거실에서 음악 틀어놓고 아빠랑 엄마랑 또 동생이랑 형제랑 친구랑 간단하게 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박스 스텝하고 똑같아요. 단 왼쪽으로 90도씩 회전한다. 즉 언제 2보째. 왈츠는 3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2보째 90도로 회전한다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오른발 스쳐서 옆으로 2. 왼발 모으고 3. 다시 오른발 뒤로 하나. 왼발 90도 회전. 오른발 모아서 3. 이 남녀가 둘이 함께 추게 되면 회전을 하는 경우는 어떤 한 사람이 축이 돼야 돼요. 네. 그렇죠. 둘 다 다 보폭이 똑같고 둘 다 다 축이 두 개가 있으면 회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한 명은 작게 돌고 한 명은 넓게 돌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만약 남녀의 회전폭이 똑같다면 멈췄을 때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심축이 되는 사람의 회전보폭이 바깥으로 도는 사람보다 작다면 춤을 추는 내내 서로 마주보고 춤을 출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넓은 좀 공간에서 좀 더 춤을 좀 이렇게 잘 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필요한 동작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가 배우셨어요. Closed Change. Closed Change. 예, 그 박스 스텝 아까 하셨죠? 그의 반만 하시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방향을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바꾸는 동작입니다. 2보와 3보에서 기울임이 작은 스웨이를 하는데 여성은 왼쪽 스웨이를, 남성은 오른쪽 스웨이를 합니다. 1보는 무릎과 몸이 하강하여 출발하고 2, 3보는 무릎과 몸을 위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강합니다. 내추럴 턴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내추럴 턴이요? 네, 내추럴 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자 동작은요. 왼발로 하나, 오른발이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셋에 이렇게 모아서 다시 내려가고요. 다시 오른발 앞으로 하나, 왼발 옆 모아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내추럴 턴이에요. 135도씩 회전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135도씩? 예. 왈츠의 가장 기본적인 회전입니다. 6보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오른쪽으로 2, 3보 사이에 135도, 5, 6보 사이에 135도로 두 차례 매우 강하게 회전하는 동작입니다. 2보와 3보에서 남성은 오른쪽 스웨이, 여성은 왼쪽 스웨이, 5보와 6보에서 남성은 왼쪽 스웨이, 여성은 오른쪽 스웨이를 합니다.
리버스턴, 즉 왼쪽으로 회전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버스턴 준비 시작. 오른발부터 하나, 왼발 옆에 모으면서 둘, 셋. 왼발 앞에 하나, 옆에 둘, 모으면서 셋. 저 리버스턴. 남성과 여성이 왼쪽으로 135도 회전하는 동작으로 내추럴 턴과 마찬가지로 몸에 강한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동선의 모양이 사다리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좀 빠르실 겁니다. 6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추럴 턴과 반대되는 회전 동작으로 남성과 여성이 왼쪽으로 2, 3부 사이에 135도, 5, 6보 사이에 135도를 두 차례 하는 동작입니다. 2보와 3보에서 남성은 왼쪽 스웨이, 여성은 오른쪽 스웨이, 5보와 6보에서 남성은 오른쪽 스웨이, 여성은 왼쪽 스웨이를 합니다. 1보와 4보에서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전진과 후진이 용이합니다. 이 춤의 동작 자체가 보면 이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젓는 듯이 휘저으면서 하는데 그것은 남자 중심의 표현입니다. 남자가 숭늬를 이렇게 휙 하듯이 이렇게 휘젓듯이 이렇게 하는 동작이라고 해서 휘스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오른발 뒤로 가시고 하나, 둘, 발 뒤로, 셋 하고 이렇게 같은 방향을 남녀가 바라보게 되면 이 동작을 휘스크라고 합니다. 네. 와, 이거는 네. 그냥 리듬을 타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제가 방향이 따라가게 네. 되네요. 그렇죠. 휘스크는 남성이 여성을 휘젓듯이 채가는 동작입니다. 주로 무용실의 모서리에서 행하는 스텝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동작은 그 휘스크하고 같이 하나의 동작이 이제 샤세 프롬 피피라는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어려운데요. 예, 샤세 프롬 피피. 이 피피라는 말은요, 프롬나드 포지션. 프롬나드 포지션이란 남성은 왼쪽, 여성은 오른쪽에 좁은 V자 형태로 몸통이 열려진 자세를 말합니다. 이 자세가 되면 서로 마주보고 있던 파트너가 어깨를 마주하고 나란히 서 있게 됩니다. 아까 이전에 배웠던 동작들은 3박자에 3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샤세 프롬 피피는 3박자에 4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 두, 울, 세, 엣이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을 보고 있다가 이제는 이렇게 숙녀가 이렇게 오른쪽을 보고 있었죠. 샤세 프롬 피피를 하면서 다시 본래의 시선으로 돌아갑니다. 원, 2 and 3. 예. 아. 그렇죠? 그러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시선이 바뀌면서. 그렇죠. 딱 1 그다음에 옆에 이 2 and 할 때 바뀝니다. and 시선 발 모으시고 and. 예. 클로스 포지션이죠. 3는 나가고. 세 박자의 4부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 샤세 프롬 프롬나드 포지션은 카운트를 1, 2, 3으로 세고 2와 3은 각 2분의 1 박자로 줍니다. 동작을 마치면 여성은 아웃사이드 파트너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다음 동작은 남성의 오른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다 연결을 시켜보고 싶은데요. 예, 연결을요? 아니, 하나를 더 외우셔야 돼요. 또 있나요? 예, 네. 그거까지만 배우시면 우리가 최초에 처음 했던 클로스 체인지로 다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남은 동작은 어떤 건가요? 헤지테이션 체인지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오른발 앞에, 왼발 옆에, 그 다음에 그냥 모으시는데 그냥 발을 갖다 붙이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붙이시기만. 이렇게 스텝을 놓지 않고 그냥 붙이시기만 합니다. 예. 네. 시작. 하나, 둘, 모은다. 그냥 모으는데
중심은 두지 않는다. 이 헤지테이션 체인지는 한 박자, 두 박자까지는 중심을 옮기지만 세 박자는 그냥 붙인다 갔다가 중심이 없다 그 발에는. 그럼 이게 바로 다음 동작을 연결시킬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발이 되겠네요. 역할을 하죠. 예. 네. 헤지테이션 체인지는 세 박자로 구성된 스텝입니다. 2박까지는 몸의 중심을 이동하는 스텝을 밟고 3박째에는 오른발을 왼발에 살짝 붙여만 줍니다. 이때 오른발은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며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